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민수 대표님, 자 자동차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. 최근에 굉장히 소외됐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. 특히 반도체 쪽과 함께 자동차 쪽,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주가의 탄력들이 강화됐었는데 또 오늘은 일단 아무래도 추가적인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이 해소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킬 수가 있겠고 게다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했었던 일본 차들이 엔고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 쪽에서 기대감을 좀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차원에서 내년 연말쯤 되게 되면 드디어 조지아 전기차 라인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. 연간 200만 대 목표로 어떤 가동이 들어갔을 때 그에 따라서 점유율도 늘어나고 북미 쪽에서의 점유율이 의미 있는 변화가 들어오는 전기차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흐름들은 좀 더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워낙 저평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. 그와 함께 또 체크해야 될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대위아를 꼽고 싶습니다. 지금 현재 주가는 1%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전동화가 전환되게 됐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측면들, 특히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TMS라든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2025년도 현대차가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는 적용되는 흐름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또 현대위아는 자동화, 스마트 팩토리 쪽의 강자죠. 그런 쪽에서 스마트 제조 물류 로봇, AI 물류 로봇, 특히 이번에는 어떤 주차장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방산 쪽에 나오는 화포 항공기 착륙 장치 같은 경우도 좀 작지만 강한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중기적으로는 UAM 관련된 쪽에서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외에 나머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최근 주가가 반등 시도하는 과정 쪽에서 직전 고점 때 매물들 소화하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목표가는 한 7만 7천 원대 정도로 조금 더 높이 잡아봤고요. 손절가는 5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위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전기차 관련 모멘텀 그리고 UAM 방산 관련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. 목표가는 7만 7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. 자, 기술주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미국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년에 뭐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뭐 패드워치 쪽에서도 그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또 리아스를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내년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기술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 그 5.25에서 5인데 그 5 정도 되는데 기준 금리 동결 예상은 사실상 지난해 그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된 결과였고 전도표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내년 말 금리 수준을 연 한 4.6%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에는 5.1% 전망치에서 다시 그 이전에 그 예상을 했던 것으로 또 돌아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9월 이전에 있었던 전도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에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 달 조정을 받았던 로봇과 관련된 의료기기 쪽은 상승 요인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금일 제가 좀 가져온 기업은 큐렉소라는 기업입니다. 이 큐렉소는 의료 로봇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기업인데요. 특히 이제 라면 원재료 수입 등을 통해서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의료기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분기의 경우에는 그 별도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 시장 등의 이제 비수기에 따른 매출이 좀 일부 감소를 하긴 했고 지난 8월 본사 및 그 연구소 이전 통합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나왔다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이 좀 아쉬웠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비용이 다
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 때나 내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관절 그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말 러시아 식약처로부터 좀 인허가를 획득을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100번째 병원에 좀 도입을 했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동사의 경우에 코스닥 150에 좀 편입이 됐다 보니까는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은 기관의 순매세가 계속 좀 꾸준히 들어와주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추세 흐름들이 좋아진 부분들은 계속 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 저항 구간이 지금 현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로 2만 원까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좀 짧게 15,4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네,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큐렉소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2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